안녕하세요. 지민의 옥상 다이오 법문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화요일입니다. 지금 핸드폰 상의 온도는 영상 2도로 나와 있고요. 제 하우스 안에 온도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디지털 온도계는 3.1도고요. 담요가 덮어져 있던 창 쪽에 온도계는 4도를 가리키고 있고요. 그리고 요 테이블 밑에 하단부의 온도계 요것도 지금 4도 정도를 가리키고 있네요. 라블리로즈 입구지 너무 귀엽죠?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하단부의 온도계도 지금 4도를 가리키고 있고요. 습도는 지금 82% 정도, 80%가 넘어가고 있네요. 아침에 좀 습도가 높게 나옵니다. 하우스 안에가. 그리고 요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콩란을 꺼내왔습니다. 저쪽에 하단부 쪽에 비닐 하우스 하단부 쪽에 안쪽에 더 제가 이제 콩란을 넣어놓고 있었는데요. 그쪽에서 이렇게 예쁘게 꽃필 준비를 하고 있네요. 꽃망울이 좀 보세요. 꽃봉우리. 와, 이 콩란이 꽃향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작년에 한 포트 키우다가 그 향기에 반해서 제가 이 콩란을 한 포트 더 사다가 이렇게 합식을 한 겁니다. 화분은 요거 잘 아시죠? 난화분이에요. 난화분 있던 거에다가 제가 이렇게 심어줬는데요. 벌써 이렇게 화분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. 콩란도 추위에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무실로 아직 피신은 안간 상태고요. 하단부에서 신문지로 잘 견디고 있습니다. 아래쪽에서. 이꽃 피면 제가 한번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. 꽃이 향기는 제가 어떻게 맡게 해드릴 수도 없지만, 그래도 이쁜 꽃 한번 피면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저기 꽃향기가 많이 날것 같아요. 너무 예쁘죠? 이렇게 많이 길었습니다. 이거 좀 잘라서 다시 위에다 꼽아줘야 될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저희가 키우고 있는 하우스 안에 창 아이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. 카메라를 들었습니다. 출근하기 전에 오늘도 창 아이들 한번 보여드리고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. 자, 이쪽 반대편 저 끝에부터 볼까요? 몬타니아 잘 크고 있고요. 물 들어가고 있죠? 이 블루 드래곤. 아마 분갈이 영상은 조만간 올라갈 거예요. 제가 편집을 아직 못한 상태라 이제 바로 올라갈 것 같고요. 블루 드래곤 손톱 끝좀 보세요. 제가 드리고 싶었던 아이 지난주에 농장에 다녀오면서 언박싱을 했었습니다. 잘 심어줬고요. 풀분을 잘 심어줬고요.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바로 옆에 여기 찰스톤 좀 보세요. 너무 이쁘죠? 안 이쁜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쁩니다. 오페라 한번더 보여드리고요. 스텔라, 저희 집 스텔라 물든 것좀 보세요. 요 밑에 상처는 제가 이 아이 농장에서 모을 때 손톱으로 긁혀가지고 상처 난 건데 이제 하얗지면 괜찮을 것 같고요. 너무 예뻐요. 이 아이 들인 지 거의 한달 조금 넘었나 그럴 거예요. 네, 이렇게 물 들고 있습니다. 이쁘게 저희 하우스에서. 그리고 이 아이 스파이시. 이 아이도 며칠 전에 토요일 날 제가 농장에 다녀오면서 하나 같이 업어온 아이고요. 스파이시 제가 키우고 있던 스파이시. 그 아이보다 작기는 하지만 이렇게 물이 이쁘게 들었답니다. 그래서 안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. 그리고 요것도 쪼그맹이가 색감 좀 보세요. 되게 작아요. 작지만 물듬이 너무 예쁘고요. 그리고 요 밥그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것도 저희 집에 온지 거의 한달 조금 넘었어요. 스텔라하고 같이 왔던 아이죠, 밥그림. 너무 예쁘고요. 이거 한스마리아 꽃대 많이 컸죠? 조금 더 크면 잘라줘야 될것 같고요.
그리고 창 쪽에 속해 있는 레드핑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여인은 레드핑클 철합니다. 레드핑클 철하고요. 살아보니 손톱 좀 보세요. 시커먼 해갖고 상처가 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너무 예뻐요. 시커멓죠? 손톱이. 그리고요. 또이 아이는 홍상생술 한쪽이 삐뚤어져 있어요. 짱짱이 다육맘님한테 한수 배웠는데요. 이 창아이들은 하얍진다고 막 떼주지 마시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냥 놔뒀다가 양쪽에 다 이렇게 균일하게 하엽이 졌을 때 제거를 해주면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도 한수 배웠습니다. 여기는 웬 상처가 났을까나요? 그리고 여기 뒤에 피가르 안 보여드릴 수가 없고, 이 아이도 빗감이 더 짙어진 것 같아요. 입술 라인이. 아, 너무 예쁘네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오렌지 디에고. 이 아이도 물들고 있고요. 그리고 파스텔 철화도 한번더 보여드리고, 제가 키우고 있는 파스텔 철화고요. 브레이브 철화도 보여드리고요. 먼노 철화도 보여드리고, 먼노 철화 색감이 더 이쁘게 물들었죠. 그리고 요거는 로네반스 철화. 저의 첫 번째 철화. 지금은 이렇게 물들었답니다. 머큐리 이 아이는 낙찰받은 아이. 이 아이도 저희 집에 거의 1년 넘었어요. 저희 집에 제가 키운 지. 그리고 원종 에보니 뒤에 깨멍 드는 것좀 보세요. 포스가 장난이 아니죠. 너무 예뻐요. 이 아이도 원종 에보니. 이 아이가 물듦이 더 심해요. 더잘 들었어요. 이 아이는 블랙 슈퍼클론인데 더 이제 짙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. 블랙 슈퍼클론. 이 아이도 블랙 슈퍼클론. 너무 예쁘고요. 그리고 마왕을 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. 마왕. 아, 예쁘다. 예뻐. 마왕 육형제랍니다. 근데 이 아이들이 실생이라 그런가 각기 다 여섯 개가 다 모양이 틀려요. 이렇게 한번 여섯 형제 마왕 육형제. 마왕 육형제 한번 보여드리고요. 이 아이는 샤벳이에요. 샤벳이 중간에가 입장이 마르고 있네요. 한번 기대를 해볼까요, 살짝? 자구를 달아줄지 어떨지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. 그리고 이쪽으로 건너와서, 에고! 이렇게 보여드릴까요? 콜로라타 아이스. 저희 짝꿍이 이 콜로라타 아이스 보고 연꽃 같대요. 연꽃처럼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모습이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. 저도 예쁩니다. 그리고 아메스트로도 보여드리고요. 이 아이는 립스틱이고요. 오렌지 에보니. 두 개가 다 립스틱인 줄 알았는데 이 아이는 오렌지 에보니더라고요. 이름표를 제가 잘못 봤었어요. 이렇게 봤을 때는 똑같아 보이죠? 그렇지만 창아이들은 이름이 다 틀리다는 거, 비슷비슷해도 들리다는 거. 그리고 이 아이는 제스타 A타입이에요. 제이드 스타 A타입이고요. 그다음에 멕시코 야생 마리아. 비스트 자이언트를 안 보여드릴 수가 없고, 마가렛 마틴. 아, 완전히 빨갛게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었습니다. 마가렛 마틴이고요. 그리고 이 아이는 레드 마리아예요. 플로리디티. 아직 꽃대를 제가
제거를 안 해주고 그냥 아직 두고 있어요. 꽃이 필까 필랑말랑 하는데 아직 피지는 않네요. 그리고 그린 마리아, 그린 에보니, 그린 아 에보니가 아니고 그린 마리아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헷갈리고 있다는. 그리고 이 아이가 분질을 하고 있어요. 자, 이름 이거 이것도 SP 마리아예요. SP 마리아인데 철화처럼 변하는 것 같더니 그게 분질을 하는 중이더라고요. 지금은 이렇게 분질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홍상생술, 제가 데리고 있는 홍상생술 중에서 큰 아이. 그리고 마리아 플라밍고고요. 마리아 플라밍고도 보여드리고 마리앙스 입술 라인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저희 집에 올 때는 그냥 이런 라인 자체가 없었어요. 너무 예쁘고요. 그다음에 아도니스. 아도니스도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. 이 아이도 하얗이 이렇게 진다고 마구마구 떼지 마세요. 저처럼. 그럼 이렇게 된답니다. 자, 엘크온 철하고요. 엘크온 철하. 찍다 보니까 또 10분이 넘어갔네요, 여러분. 저 이제 출근을 해야 되겠죠, 이제? 이 아이는 탈론이고요. 탈론 아가들 많이 컸습니다. 양쪽에 자고 달고 있는 아가들 많이 컸어요. 그래서 이렇게 몸이 삐뚤어졌지만 그래도 기특하고요. 그리고 이 아이는 마리아. 마리아도 양쪽에 자고 있어요. 여기도 있고, 이쪽에도 있는데, 이렇게 양쪽에 자고가 있어요. 그리고 블랙킹. 마지막으로 블랙킹 한번 보여드리고요. 이 아이는 올 때부터 자고가 두개 있던 아이예요. 예쁘죠? 맨 구석에 있어서 지금은 제가 뭐 어떻게 손볼 수도 없고요. 그냥 이렇게 잘 있어주기만 바란답니다. 이렇게 해서 저희 집 아이들, 창 쪽에 아이들 한번 보여드렸고요. 오늘은 화요일인데요.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다육생활 저도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좋은 하루 되세요.